네, 안녕하세요. 피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드 아일랜드 2 100% 가이드 영상이며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며 모든 수집품 및 서브 퀘스트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보물 찾기나 실종자 찾는 퀘스트들은 맵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도 있어서 따로 묶어서 영상을 만들 예정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맵을 여러 번 돌기 때문에 맵에 순서를 붙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벨레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프롤로그 끝내고 바로 앞이죠? 포포를 먼저 주워주고, 그럼 이제 지도가 이렇게 뜨게 될 거고. 자, 대문을 여세요. 문이 안 열리죠? 전류 차단기 이런 거좀 많이 쓰게 될 텐데, 차고를 이렇게 수색하면 여기에 전류 차단기가 있습니다. 요거 이런 거뭐다 챙겨가고.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거든요. 이게 부품이 생각보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파밍 열심히 해주시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회피보다는 막기가 더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막기를 배우려면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돼서 초반이 오히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 문안 열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보다 제가 더셀 겁니다. 왜냐면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그 챌린지라는 걸 깨면 이게 영구적으로 모든 캐릭터들한테 버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챌린지를 좀 많이 깨놓은 상태라 2회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안 열리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류를 깨버리면 문이 열리는 거. 폴트스 안쓴 잡아주고. 잡아주고, 여기 있는 키카드를 얻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콜트의 스완송 위치, 이런 것들 수집품이니까 챙겨 갑시다. 금고 이런 데서 엔간하면 돈 같은 거 나올 거고, 금금. 다음에 키카드 열어주고, 여기는, 자, 이쪽으로 와서 무기를 챙기고 갈 건데, 이걸 깨줍니다. 이게 경보거든요?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경보를 안 깨고 이 무기를 얻으려고 유리를 깨게 되면, 경보가 울려서 여기로 막 몰리겠죠? 요런 거 파밍 계속 해주고. 이런 데는 잠겨있고. 저렇게 잠긴 문은 나중에 뭐 서브 퀘스트로 갈때 열리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열쇠를 찾아서 열거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숨겨진 길이 있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나 어디 가니? 요런 재난 구호 상자에는 무조건 무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얀색 무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점점 좋은 무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긴 잠겨 있고, 저기도 나중에 따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당구대. Look,
get to Emma's help there. 회피가 좋은 남 회피가 적응이 안 돼. 말렙 캐릭을 좀 오래 하다 와가지고. 일단 한번 싹 돌게요, 일단은. 파밍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제 퓨즈 이런 거 사야 돼서 그런 거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본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도로는 여기 이쪽에 빗물 비밀번호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뒀다고 하죠. 여기가 부엌이고 메모 확인하면 비밀번호를 얻었고 밖으로 나가서 엠마넌트 집으로 갑시다. 제이콥 브로 from the crash. Oh. Okay. Come in. Oh, mom. I feel like shit. 여기 들어가면 컷신이 나오게 되고. 저는 컷신 생략할게요. 뭐 카드는 이제 랩업하면은 막 얻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캐릭터마다 얻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집을 방어해야 되고 먼저 다 무시하고 지하로 가요. 드롭킥. 지하로 와서 불을 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 차는 길을 떼주고 먹을 것 대충 먹고 그 다음에 던져놓고 여기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됐고 이러면은 뭐 이름 뭐더라? I need to talk to Sam. 아니 튜토리얼이에요. 여기서 올라가서 얘한테 무기 작업 때 쓰는 방법 이제 배울 거고. 자꾸 뭐 스킬을 뭐 해라고 하네. 샘이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체테 들고 요거 Alright, use the workbench and let's get cooking.
업데이트해서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튜토리얼이라. 이제 됐고 여기서 팔 수 있는 건 팝시다. 이 사람이 이제 상인이거든요. 고기 미끼 투척 아이템 얻고, 요런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DLC템으로 알고 있는데 샀다가 팔면 돼요. 아니면 그냥 쓰던지. 일단 빵원이가 다 사주고 있으면은 샀다가 팔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쓰던지. 저는 난 팔고 싶은데. This is an interesting thing you've created. I'm sure it'll be very handy. 아이고. I'm gonna make sure Emma stays here. 저는 그냥 이거 다 팔게요. 자, 다 팔아서 퓨즈가 있거든요. 퓨즈 두 개를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거 부러진 거는 고철로 만들어주고. 자, 이래 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엠마한테 가야 되죠. 먼저 이벤트 먼저 볼게요. 이벤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집품을 좀 수집하겠습니다. 자, 여기 엠마 침대 앞에 활기 충전 수집품. 이거는 생존자 카드네요. 수집품이라기보다는 생존자 카드. 그 다음에 엠마의 쪽지. 그다음에 뭐 스킬 이런 거는 솔직히 정답이 없어서 생존자 카드 저런 거 그냥 본인이 직접 싸우다가 이제 해보고 막 이리저리 바꿔서 써보세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쪽에 보면 오멘 투 킬 트레일러. 그 다음 여기도 2층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2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로 들어가면,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라마 우유 요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집 내부에도 뭐 털거 많으니까 뭐 털어주고 가도록 하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싹 돌립니다. 여기로 그러면은 한 바퀴는 아니고 조금만 돌면 여기에 기타 준비상 여기까지 딱 먹으면 일단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어요. 이렇게 먹어주고 이제 나갑니다. 저런 것도 다 읽어보면 재밌으니까 읽어보고 일단은 사이드 퀘스트를 하러 갈 거예요. 바로 가는 건 아니고. 본인이 퓨즈를 샀다면 이쪽에서 퓨즈를 먼저 넣고 갈 겁니다. 솔직히 이게 레벨 낮을 때는 손해긴 한데 무기 팔아서 퓨즈가 이제 나중에 사면 똥값이거든요. 1500원이라
퓨즈를 넣으면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고 안에는 무조건 그 좋은 무기를 주는 그 상자가 하나 무조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함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불 안 나게 조심. 불 나면은 위험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조건 여기 큰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퓨즈 열면 무조건 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무기를 줍니다. 곤봉 하나 받았고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서브 퀘스트를 하나 하러 갈 건데 어?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밧데리 빼가지고 이게 삐용삐용 거리고 있으면 몹이 계속 젠이 되거든요. 막 화수구에서 올라오고 막 이래요. 엄마 잠깐만 인간미 한번 보여드렸고 이 게임은 죽어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약간 불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편이라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물을 잠궈주고 일단 물 계속 뿌려줄게요. 괜히 잠궜다. 지나갑시다. 잠그고 이쪽 오른쪽 위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소리가 들리고 서브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금방에 좀비? 이 게임이 서브 퀘스트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레벨이 딸려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요. 메인 스토리만 하면은 레벨이 좀 모자라요. 이게 좀비 잡는다고 해서 레벨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서브 퀘스트는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배 한 명 있죠? Hey, nah, I was too slow. Son of a bitch. Well, I say it's about time we send these party crashers back to hell. Don't be scared, kid. I've got your back. 일단 다녀오시다. 얘기 들어주고 It's a damn shame about that girl.
야, 먼저 여기로 가면 수집품 하나 있거든요. 사기꾼 토니. 집어주고. 야, 그 다음에 여긴 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물통이 있죠? 물통을 그냥 던져도 되고 뭐 이렇게 불 붙죠. 근처에서 뿌려버리면은 이제 뭐 그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다리로 확. 들어가서 Word to the wise, kid. If you're gonna fight these things with grenades, don't do it in your own home. Now, luckily, the lift rail looks sturdy. Power it up, and I'll take my chances. 여기 스위치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몰려올 겁니다. 쟤 뭐 하는 거야? 뭐 하세요? 할배 빨리 와주세요. 할배가 쓰는 총 있죠? 이거 좀 탐나죠?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도와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총이 데미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받으면 쓸만해요.
얘기 나눠주고. I can chum you back to Emma's if you want. Mom would not be happy if I let you get munched. Watch your tongue, kid. 다음에 여기를 한 바퀴 돌 거예요. 먹을 게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퍽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배워놓으면 무기에다가 바를 수 있는 그런 것들. 문은 이거 뭐 반대편에서 열리는 그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엔간한 한 번씩 다 열어보고 가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금고 열쇠가 있지만 지금 열지는 못하고. 저런 금고는 이제 이름이 있는 좀비들, 이제 네임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애들을 만났을 때 그런 애들이 잡으면 저런 걸 떨굽니다. 키를 떨고요. 대부분 금고는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고. 네, 구주칼. 여기에 빈대톤이라고 수집품. 그러면 다 먹은 것 같죠? 이제 메인 스토리 진행하러 갑니다. 노란색 따라가면 돼요. 여긴 좀 자주 오게 될 텐데. Locked. Maybe a way inside from up top. 일단 잠겼고.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 다 막혔죠 지금? 여기도 막혔고. 깨고 들어갑니다. 깨고 들어가서 여기에 금고도 하나 있고, 다음 키카드. 카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 팔로워들에게 이거 수집품이죠. 뭐야 이거. 염소우리 감시단 트로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요런 애들이 이제 보통 내입는데 안 주는 애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그래도 네임드니까 일단 잡아주고 갑니다. 다음에 여기 문 열어주고.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로 들어갈까? 미리? 무기가 왜 이렇게 쓰레기냐 이거. 일단 있는 거니까 쓸게요. 일단 다시 나갈게요. 여기 나가서
여기 무기 하나 있을 텐데? 이거밖에 없나? 어. 인벤토리 가득 찼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뽀개도 됩니다. 요런 거 그냥 뽀갤게요. 데미 낮은 거. 이쪽에 보면 내려가는 약간 발코니가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깨고 내려가면? 아까 잠긴 문의 반대편으로 올 수 있고 요렇게 여기는 잠겼고 여기 고양이의 탈출이라는 수리품 그 다음에 장난이잖아 수리품 그 다음에 여기 퍽도 있습니다 고중량 퍽 먹어주고 여기 수영장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서 이번에는 여기가 잠겼을 거예요 그죠? 저기도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먹어주면 됩니다 이게 네임드들은 엔간하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럴 때 젠이 될 거예요 뭐 그 근처에 스토리가 있거나 뭐 퀘스트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네임드들은 잘 안 나오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때 거기 지나가다가 뭐 젠 되고 막 이러거든요 100% 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그거 찾아다니려고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만난 적 없는 그런 변형이 나오면 그런 변형이 네임드로 막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안 나오는 이유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음에 또 다시 올 거니까 저희 빠이빠이 합시다 여기서 이제 레벨이 5죠? 얘네들 그럼 좀 아파요 맞으면 조심해야 돼요 퓨즈 넣어주고 자 퓨즈를 두 개 챙겨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 나중에 자신이 퓨즈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퓨즈 사서 오면 됩니다 상인이 계속 팔거든요 퓨즈 그래서 상인한테 들리면 일단 맨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퓨즈 사는 거 그거 이제 습관 들이면 되고 다음에 요거 깝시다 Back on track Result. 경보 올릴 수도 있으니까 빼고 다음 맵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